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NBA.com이 업데이트된 파워랭킹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골든스테이트, 2위 피닉스 선즈, 3위 미러키 벅스, 4위 시카고 불스, 5위 유타 재즈 순이네요. 포틀랜드 감독 천시 빌럽스와 선수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로 인해 데미안 릴라드는 포틀랜드의 경기력에 대해 걱정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샴즈 측에서 소식이 떴었지만 릴라드가 이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릴라드는 포틀랜드에서 시몬스와 함께 플레이하고 싶어 한다고 하며 실제로 포틀랜드는 시몬스를 데려오기 위해 CJ 맥컬럼과 영건 1명 그리고 1라운드 픽을 제안한 적 있다고 합니다. 골스는 클리블랜드의 포인트가드 리키 루비오가 바이아웃해 스테픈 커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하네요. 골스의 루비오가 가세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네소타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트레이드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인디애나 빅맨 마일스 터너에 관심 있는 상황입니다. 더마 드로잔이 야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몇 경기 결장할 예정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야로나 양성 판정 기사가 뜨고 있어 심히 걱정되네요. 최근 로테이션에서 제외된 훈바신 캠바 워커. 그는 자신이 화가 날 수도 실망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동경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고 그들에게 롤모델이 되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인드 하나는 정말 멋진 선수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